안녕하세요. 겨울 농부 쪽파의 왕. 지금은 왕까마중 밭에 왔습니다. 왕까마중은 전라남도에서 개량한 신품종이고요. 크기는 일반 까마중의 서너 배 정도 되고, 황산화 물질은 블루베리의 5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. 비염에 좋고요. 염증을 사겨준다고 하는데, 저는 지인이 한 판을 주셔갖고요. 심다가 보니까 이게 거의 한 200평은 넘는 것 같아요. 이거 어떻게 다 따고 손질해야 될지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. 지금 까마중밭 한번 보세요. 이제는 저밭 중간에 풀은 더 이상 못 뽑을 것 같고요.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거 얘들이 말고 올라가요. 얘들은 뽑아줘야 되는데 뿌리가 어디까지 가나 보자. 뽑아줬고 얘도 뿌리가 있고요. 이렇게 지금 갑니다. 뿌리는 뽑고 밭고랑 따라 한번 쭉 가봅시다. 왕까마중의 효능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크기는 일반 까마중에 재래종 까마중 3, 4배 정도 큰 거고 황산화 물질은 블루베리의 50배 정도. 이걸 따서 한번 먹어볼게요. 요거. 금방 딴 거는 약간 새콤하고요. 한아람이죠? 약간 새콤하고, 아직은 껍질은 좀 딱딱한데, 이거를 하루에 10알 정도 먹어주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. 비염 있는 분들은 코에 있는 염증도 삭혀주고요. 저 안쪽에 거를 어떻게 들어가서 따야 할지, 이제는 또 왕까마중에 도전을 해봅니다. 이 풀. 이렇게 잎풀이 자꾸 말고 올라가네요. 왕까마중을. 요거는 지금 줄을 두 개를 묶어놔서 좀 섰는데 저 안쪽에 거는 줄을 한 줄만 묶고 아직 다못 묶었어요. 보세요. 왕까마중 옆에 보세요. 풀밭입니다. 풀이 너무 많죠. 여기도 지금 다 풀밭. 풀하고 같이 살려고요. 풀이고요. 여기 보시면은 저 왕까마중 밭에서 이렇게 까마중을 한번 구경을 다시 한번 해보고 이렇게 왕까마중을 따면은 양은 꽤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. 이건 호숙성을 시켜서 말려야 된다고 하니까요. 일단 요거를 따서 호숙성 시켜서 말리고, 까마중에 이것만 해서 분말이 안 되니까, 검은 약콩을 넣어서 분말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. 피곤하지 않으니까, 황산화 물질이 많아서, 안 피곤하니까, 그게 매력 같아요. 이렇게. 파란 게 있어서 다못 따죠, 이것도? 선별해서 따야 될것 같아요, 이것도. 이상, 쪽파 여왕의 게으른 농부 왕까마중 밭에서 촬영했습니다. 좀 서툴지만 좋아요, 구독 좀 눌러주세요. 제게 많은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